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는 세종시 부강면 금오리. 예, 금오리에서 부모리 1이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예, 1, 2. 자, 보시죠. 금오리. 예, 이쪽에는 신탄진 방향. 예,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이 금오리 쪽에 등곡리 방향 매포역전 충광로원 쪽 방향, 신탄진 방향이죠. 예. 여기 앞에 이름 부는 것은 금오 1, 2. 예, 동네에는 약 40가구가 살고 있고요. 집집마다 차량으로 계산하면 40대가 있다는 얘기죠. 예, 또, 요 길은 이그 산업단지, 금오 산업단지를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 그런 일부의 길이기도 합니다. 네, 마을길이죠. 마을길인데 공단 쪽으로 들러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통행량이 말도 없이 많은 마을길이죠. 자, 보세요. 이 방향은 부강 방향입니다. 아시아 제지 쪽에 또 부강 쪽으로 세종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문제는 자, 옆에 앞에 보이시죠? 이게 반사경인가요? 예, 방향을 앞에 저쪽에서 오는 차량을 볼수 있는 반사경이라든가 그 거울이라든가 이게 뭐라고 하죠? 명칭은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고요. 자, 보세요. 저 이쪽 측에서 오는 차가 보는 거울이죠. 또 저쪽에 신탄진 방향에서 올수 있는 거울 요런 것이 설치를 돼 있어요. 이것은 관리는 마을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겠지요? 예? 이게 마을에서 관리 거울 마을에서 거울은 아니라고 또 하시네요. 그러면 도로 분야에서 관리를 하겠죠? 예, 자 보세요. 예, 여기 문제는 뭐가 문제냐고요? 이 마을 길에 오고 가는 이 마을에서 나올 때 좌우로 살피고 나오지요. 자, 마을에서 문제가 뭐냐? 이 마을에서 자, 이 마을길입니다. 마을길이에요. 여기에서 뭐 공장에서 나오는 차량이라든가 마을에서 신탄진으로 갈 때, 또 부강으로, 세종으로 넘어갈 때, 이 거울을 보여야 되겠죠? 예, 차량이 많이 오는 도로거든요. 여기서 오는 차량. 이쪽으로, 가려고 했을 때, 방향. 했을 때는 요것을 보게 돼 있죠. 자, 보세요. 거울 설치돼 있죠? 예, 한전 전주에 설치됐네요. 바로 앞에 요 근래 통신사업체에서 철조를 심었습니다. 설주에 어떻게 전주 옆에다 심었다고 생각을 해서 전주 옆에다가 이렇게 통신줄을 심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중간이거든요. 이광 케이블 같았죠? 예, 무슨 케이블이니? 광 케이블 같아. 바로 밑에 거울을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보세요. 그렇고 이게 차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차가 많이 나옵니다. 차가 이렇게 나와요. 자, 보는 거울로 저기 보고 가겠죠? 그런데 전주로 인해서 지장이 있겠죠? 저렇게 설치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통신주의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이 거울을 설치한 곳에 저렇게 딱 전주를 앞에다 심었거든요. 그러면 저 역할이 제대로 할수 있겠습니까? 방향을 보면 조금 설치하는 분께서 고려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 및
여기 통행하시는 분들께서 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요, 제가 앞에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자, 야. 이 통신 전조가 중앙에 딱 가리고 이게 뭡니까 진짜? 예? 이 공사 관계자 되시는 분, 이 통신 사업자, 통신 사업자 어디냐고요? SK텔레콤이더라고요. SK텔레콤. SK텔레콤 대기업에서 이러면 예, 되겠습니까? 예? 물론 SK 직원들이 예, 와서 참 예,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일개 사업자들을 예, 뭐 공사를 예, 맺겠다고 하시겠지만은 SK텔레콤을 타이틀을 갖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참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SK텔레콤이죠? 저요. 예? 이 건물 전조 번호가요 1766CTE002 시공일 2002년 7월 달에 했네요. 아, 그럼 오늘이 8월 30일이죠? 얼마 안 됐네요. 예, 전조 번호 1766CTE002. 자, 보세요. 1766CTE002 시공일 2002년 7월 전화번호 1588-7555. 예, 운영기관 SK텔레콤이죠. 자 한번 보세요. 예? 이게 이 마을을 위한 일인 겁니까? 예, 사업자의 예, 우선이죠. 이렇게 하시면 마을 사람들이 예?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SK텔레콤 한번 와 보세요. 아? 마을 사람들을 예? 위에서 이게 뭡니까 이게 조금만 비켜서 뒤편이라도 하셔야 될 상황을 그래 예? 이 거울 앞에다가 딱 전주 꼭 심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요. 또 예, 주변에 예, 공장에서 나오시는 분들께서 이게 뭐냐고 말씀을 이렇게 해서 예, 본 기자가 영상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아니죠. 아,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자, 이게 여기 이게 신탄이 차량이 많은데요. 예, 이쪽으로도 가는 차도 많고요. 예? 이렇게 볼록 거울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딱 예? 여기 이렇게 설치됐잖아요. 예? 들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 딱 그래 나오는 그 모습이다 그래 중앙이다 그래 전주를 이렇게 심으면 예? 이게 주민들이 단단하게 뭐라고 하지요. 자 보세요, 이 차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 차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바로 여기서 이렇게 예? 보시고 예? 예, 저 거울을 예, 이렇게 딱 보고서 말해요. 예? 자, 신탄진으로 갈 건가 세종시 방향으로 갈 건가 이렇게 결정을 되는데 예? 차가 이렇게 많이 다니네요. 이렇게 딱 보고서 하는데 저게 그래 중앙에다 딱 저게 이거 예? 전주를 심은 거. 야 이거 참 그 SK텔레콤 예? 한번 그 작은 일이라고 하겠지만은 이 마을 교통사고 방지 예? 위에서 저렇게 블록 거울인가 거울인가 이렇게 했는데 저기다 이렇게 중앙에다 딱 심어서 예? 이게 뭐 아닌 겁니까 진짜. 한번 와보세요 SK텔레콤. 예, 여기 어디냐고요? 세종시 부강면 금호 1, 2 마을 입구입니다. 예? 여기가 삼갈래예요. 삼갈래. 예? 여기 삼갈래. 야, 보시죠. 여기, 금호 1, 2. 예? 금호 1, 2. 보이시죠? 자, 전주. 자, 예. SK텔레콤. 예? 한번 와보세요. 예. 자, 마을 주민들이, 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예, 한번 와보세요.